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콕입니다. 네, 유명한 티숍에 왔습니다. 네, 그 실내 인테리어도 아주 그냥 심플하고요. 실용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요즘 실용적인 그런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작게 들고 그러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면적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었거든요. 네, 티팟이나 이런 것도 정말 고급스럽게 갖춰놓고요. 네, 여기는 음료수 판매 슈퍼마켓처럼 판매를 하는데 아주 차 마시기 좋은 그런 그 과과가 많았어요. 네,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방콕 강가인데요. 강이 아름답고 요트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강이 보이는 밖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네, 밖에서는 도저히 네, 오늘 하루 종일 막 걸음 많이 걸었거든.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이 도저히 밖에서 밥 먹을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왔다 합니다. 이거는 새우 같죠? 새우 아니면 여기는 그 파파야 뭐 생선 네 그런 거 전문집이었어요. 아무래도 강가니까 스테이크보다 또 이런 해산물 요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태국 요리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징어 몽물 이거는 닭고기랑 새우를 네, 갈아서 만든 거라고 그래요. 튀김이야. 튀김은 뭐 웬만하면 다 맛있죠. 네, 새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국수. 면도 또 맛있었어요. 면도 맛있고. 일단은 달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골고루 다 음식들이 맛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파인애플에다가 카레라이스 있잖아요. 카레를 넣고 볶았어요. 네. 그리고 뭐 닭고기 그런 거 새우 넣고 네. 그리고 너츠. 너츠를 많이 넣었어요. 너츠 종류 넣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 건강 요리가 많았고 자연 요리에 가까운 네, 그런 맛이었어요. 미원이나 뭐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보다 아주 몸에 좋은 향신료, 천연 향신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예, 아주 맛있는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돼지고기, 새우를 갈아서 네. 아유, 티라미슈 케이크. 예. 이거 다 못 먹고 호텔에 가져왔어요. 방콕 강가에서 저녁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